테나시아 우빈 기자가 연예계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이슈를 여과 없이 짚어드립니다. 우빈의 조짐. 꼬라지 하고는 드라마 환상의 커플 속 나상실은 가짜는 사람들을 보며 새침한 표정과 함께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예슬을 톱으로 올려준 환상의 커플의 유행어. 무려 15년 전 드라마 대사지만 2021년에 한예슬이 사생활 폭로를 일삼는 유튜버 김용호와 가세연에게 해도 위화감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 유튜버 김용호 연애부장과의 흥미진진한 대치를 통해 한예슬의 솔직당당한 성격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은 사생활이 공개되면 침묵 혹은 자기 검열을 시작하지만 한예슬은 그 반대죠. 사생활 유포와 조롱에 대응하고 루머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예슬의 이러한 성격은 몸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팔과 등, 손목과 목 뒤, 발, 심지어 가슴골 사이에 새겨진 한예슬의 타투. 자신에게 타투는 다이어리라며 자신과 하는 대화라고 표현한 한예슬은 솔직하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에 그려넣은 가치관처럼요. 한예슬의 몸에는 13개의 타투가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을 새긴 타투부터 인생에서 찾은 진리, 종교의 의미를 담은 타투까지 모두 한예슬만의 사적인 메시지인데요. 지난 한달 사이 한예슬에게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보고 타투의 의미를 찾으니 그의 행동도 이해가 되고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달부터 한예슬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거리가 됐죠. 유튜버 김용호의 폭로가 시발점이었는데요. 김용호는 유튜브 가세연을 통해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호스트파 접대부 출신이라는 폭로와 더불어 한예슬이 클럽 버닝썬 마약 여배우이며 과거 룸살롱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예슬은 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슴골 사이에 있는 칼 세자루와 팔에 그려진 뱀처럼 대응했죠. 한예슬이 2019년 왼쪽 팔꿈치 위쪽으로 크게 한뱀 타투는 뱀처럼 교활한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싶은 마음에서 새겼습니다. 또 허물을 벗는 뱀처럼 새롭게 마음을 다지기 위해 그린 타투라고 하는데요. 뱀은 혼돈과 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같은 해 가슴골에 새겨 파격 타투로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랐던 칼 세자루는 힘, 용기, 보호를 뜻합니다. 한예슬이 자신을 지켜주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칼로 상징화한 타투입니다. 가세연은 그동안 거짓말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은 수위 높은 폭로로 여러 명의 연예인을 괴롭혀왔습니다. 특히 한예슬의 경우 현재 남자친구의 과거를 시작으로 전 남자친구와의 연애까지 끄집어내면서 꼬투리 잡기에 힘썼죠. 정확한 증거는 되지 않으면서 목격담과 목격자라는 사람의 진술을 공개하며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 무너뜨리려는 모양새였습니다. 경고도 협박도 칼자루를 쥔 한예슬에겐 먹히지 않았습니다. 한예슬은 가세연을 비롯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고소하는 한편, 김용호의 주장과 루머를 직접 읽으며 맞다 아니다로 정확하게 해명했는데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라 침묵해도 됐지만, 한예슬은 용기를 내 교활한 자들에게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지혜로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계속된 도발엔 도발로 대응하기도 했죠. 한예슬은 지난 20일 SNS에 김용호 씨 2라운드 준비됐어요. 이번에 저 확실히 보내주시는 거죠? 기다리다 지침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대응은 열띤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적어도 한예슬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예계에서 발생할 가십성 루머엔 한예슬식 대응이 응원받을 조짐입니다. 여성 연예인에게 유난히 엄격한 잣대에 겁먹지 않고 금기시 되던 것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당당함은 분명 득이네요. 연예인에 대한 민심을 읽고 기자의 시선을 더해 입체적인 분석을 쏟아냅니다. 우빈의 조짐.